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사물 인터넷. 여기에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인터넷 전문은행, 진료정보 전자교류, 산업 간의 벽을 허문 융합 서비스 기술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며 초연결 시대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일자리도 크게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자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한 법.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능력은 다른 경쟁 국가보다 취약한 상황.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그 요구되는 그 인재 상인과 역량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다 함께 그 공동으로 대처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 이곳. 교과서로만 배우는 1차원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 현장이 펼쳐졌는데요.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딩 수업을 의무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코딩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게 창의력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에듀텍 기술은 그런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들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의료업계에도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사와 IT 분야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는데요. 7주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실제로 쓸모가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실력 있는 그 엔지니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적절하게 평가해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데 저처럼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AI가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AI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학자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기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대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학대학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했는데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주목을 받는 만큼 뜨거운 교육생들의 열기. 매주 토요일 하루 8시간 동안 의료 인공지능 사례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이론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약의 개발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써왔던 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적응 방법들을 저희가 알 수도 있거든요. 미세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의사가 다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료 뭐 인공지능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수업이랑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자료를 분석하는 실습을 넘어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팀 프로젝트까지 진행. 의료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공급은 수요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에서는 앞으로 직종별이나 뭐 직군별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들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만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이 다져지고 있는데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특별한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 교육.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서 제작하는 것인데요. 가상세계 안에서 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만큼 시제품을 만들기 전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3D Experience라는 그 플랫폼이죠. 단순히 그 CAD 프로그램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그 회사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넣어서 쓰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설계 교육을 하고 2학년 때는 메이크스 교육을 하게 되고요. 3학년 때는 창작, 크리에이티브 교육을 하게 되고 4학년 때는 그 창작을 바탕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노베이티브 교육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혁신적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바꾸고 그리고 실제 산업에 또 요구를 반영을 해서 어떤 학생들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 건설, 건강, 에너지, 도시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인 만큼 미래 자동차의 중심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처럼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이유, 회사에 취업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빠른 이해도로 실무에 뛰어드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인데요. 대학교가 실무 중심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설계하는 능력도 쌓을 수 있고 이제 경험이 이제 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이제 특이한 자동차를 만약에 접했을 때 좀 더 이제 접근을 하던가 좀 창의적인 이제 이전 거 이런 것처럼 만들었던 거를 이제 거기에 또 접목시켜서 새로운 거를 또 만들 수 있고.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했는데요. 특히 산학협력 고도화형 혁신 선도대학에는 가톨릭대, 선문대, 목포대 등 10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 총 20개의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학이 제시한 4차 산업 혁신 분야가 적정한지, 또 대학이 제시한 이 분야의 역량 그리고 인재상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혁신 이런 어떤 계획들이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하였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38명의 특별한 손님들. 바로 우즈베키스탄 대학생들과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입니다. 투림폴리텍 교수님, 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회의하고 노력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함께 팀을 짜서 공동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 속에는 창의성도 있고 소통도 있고 국제성도 있고 또 그를 통해 자기 발견도 하게 만들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 펼쳐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합류할 것인가. 과연 우즈베키스탄의 대학생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이곳에 왔을까요?
The aim of coming here, getting the knowledge from the Korean teachers, professors, and I hope that we will get all experience from the expert and masters. And I hope that we'll learn kata through the experience program. I think in 2 or 3 weeks, I will just get very well with the other people and get into the program, and I will reach my targets, which is to get a certificate. 자율주행 자동차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들의 성장기 지금 시작됩니다. 학업에 대한 열기로 가득한 강의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3D 모델링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어 보이는데요.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Part of students in this university oriented to work in the field of automobile engineering. In my opinion, the study also and the field of study in the field of automobile industry also best choice for our country, I think. Industry needs specialists who just only not know the theory but also has a practice. Such kind of students who get practicing abroad, for example in San Mon University, is highly appreciated, and of course they'll be in the first top job place for employee.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조금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매뉴팩처링. 제조업체에서 작업장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컴퓨터로 가상 작업장을 구축해 가상의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디지털 트윈 방식의 3D 모델링으로 가상의 제품을 설계한 후 디지털 매뉴팩처링으로 가상의 제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눠준 거는 자율주행 제품이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학생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우즈베키스탄 학생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경기를 할 겁니다. 네. The Korean students come and you choose. Okay? 타국에서 지내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위한 구원 투수. 한국 학생 한 명과 우즈베키스탄 학생 두 명이 모여 팀을 이루었는데요. 아직은 의사소통이 어색하고 낯설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만큼 금세 가까워질 수 있겠죠? 김한전은 very good student because he works hard. He can explain you well, but never does something for you. He lets you do it. And then he has a very good English.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강의 내용을 학생의 입장에서 더욱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려진 과제,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를 제작하는 건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새 서먹했던 분위기가 사그라진 것 같죠? They are helpful for everything. For example, if I don't understand anything, if I ask them, they can help me anytime. I didn't see them to say no. They always agree to help us, to help anyone. I really appreciate this fact. 저 친구들을 가르쳐 주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언어 회화 능력이나 그런 것 또한 많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뒤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기숙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책상에 앉아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숨소리조차 소음으로 들릴 정도로 조용한데요. 그동안 배웠던 기술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혹여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꽤 집중한 모습입니다.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요? Today we have an exam from CATIA V6, so we got scholarship from Uzbekistan and we must get certification, so it's very important in our life. It's the first serious exam in our life. So I have prepared about 2 weeks. In these 2 weeks I have learned a lot from the Korean teachers
and we work with our students as well. I think today we will pass from the exam.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한편 모든 학생이 모인 시험장. 그동안 배운 대로 실력 발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된 마음은 어쩔 수 없는데요. 드디어 시작된 시험. 주어진 문제를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답을 찾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3시간. 그 안에 3차원 설계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 자동차 설계 프로그램 사용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세한 수치에도 큰 점수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과연 결과는? 해맑은 모습이 시험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친구와 함께 받은 합격이라 기쁜 마음도 두 배겠죠? I'm really happy. I didn't expect so high results. I think it's because of my hard work. It's a good step for my future. It can, this certificate can help me when I pass to master's degree or PhD or work any here, which is very big factory. In the future, to develop my country's automotive industry, it is very useful, I think, because we've just learned how to just create the details, how to just modify them, and all the things related to details. And I've just enriched my experience. Can I hug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eaching. Good. Congratulations. Yeah, thanks to you. Thank you very much. Yeah. 머신러닝부터 스마트팜 활용법은 물론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기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주입식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한 그 교육 과정이나 평가 방법도 좀 유연해져야 됩니다. 또한 교수들이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그 도전 정신을 북돋아줄 수 있는 코디네이션 혹은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육 환경조차도 이런 교육과정, 교육방법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늦은 밤. 불이 켜진 강의실에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3D 프린터와 커팅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느라 분주합니다. 밤낮 없이 작업에 열중하며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를 만드는 학생들.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10분의 1 크기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하며 조금씩 자동차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 하고 이제 가상공간상에서 다 설계를 다 했어요. 나서 이제 실제 만들어보고 실제 이제 가상공간에서 작동되는 걸 실제 물리 환경에서 이제 작동되는 걸 직접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가 실제 자율주행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얇은 선들을 잇고 또 잇고 수많은 시도 끝에 드디어 돌아가는 모형 바퀴. It's really helpful.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여러 번의 수정 작업과 수십, 수백 번의 손길이 더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겠죠. 며칠 뒤 막바지 수업이 한창일 줄 알았던 강의실에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4주간의 대장정 끝에 완성된 16대의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과물을 확인하는 최종 수업이 남아있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주행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선보이는 자율주행 테스트. 센서를 통해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의 주행 경로를 확인하고 장애물, 갈림길 등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살펴보는 까다로운 테스트 과정입니다. 안전하게 완전히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혹은 코스를 이탈을 하더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마지막 A 지점을 지나서 골까지 동창체까지 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경기 룰입니다. 테스트를 받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오케이, 스타트.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아쉬운 실패. 이번엔 순조로운 운행을 이어가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로 완주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This is the best time for me. And I think that I will win this competition. Thank you, great thanks for the organization and Professor Ko. 테스트에 관한 결과보다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를 만들기까지 고단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희망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네,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간단한 조건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모델 기반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본 건 아마 큰 경험이고 아마 새로운 시도였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4주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수료식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배움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다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했던 학생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요. 2019년 2학기에는 양대학이 온라인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 got a lot of experience from our teachers, and I'm so happy. It was an awesome days that we have been in Korea. I want to learn Katia program, and I want to continue master's degree by Katia autonomous cars. In future, I want to continue our studies and do some experiments in modifying of this car.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소유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고 그 학생들이 그 신기술을 계속 익힐 수 있게끔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학생들에 위한 교육을 계속 앞으로 만들고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 높아지는 기술력만큼 중요한 건 인재 양성에 있지 않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단단하게 자리 잡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입니다.